17장입니다. 제왈 장문중이 거체호대 산절조절하니 하여기지아리오. 공자님께서 장문중이라는 분을 평가하시면서 하는 말이에요. 장문중이 거체호대. 이 채자는 거북이에요. 큰 거북인데 그 거북을 보관하는 집을 거라고 그래. 큰 거북이를 보관하되 그 거북이를 넣어두는 그 곳 있죠? 상자라든지 이런 집. 거기에다 이렇게 기둥에는 산절, 이렇게 각이진 데에는 산을 새겨놓고 조절, 기둥에는 마름을 새겨놨어요. 그 의미는 뭐냐면 산 속에서 이 거북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도로 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 하여기 지하리요. 어찌 그 지혜롭다 하겠는가. 장문중은 노 대부 장손신이 장문중이라는 사람은 노나라 대부 장손신이 이름은 신이라. 장손신 장손진이라 진이라고 합니다. 거는 유 장야라 겉자는 살겉자지만 여기서는 장 감출 장자의 뜻과 같다 이거죠. 채는 대 귀하라 채라는 것은 큰 거북이를 말해요. 절은 주 두공야라 이 절이라는 것은 기둥머리 두공이라는 데를 말한다 이거죠. 이게 결국에 뭐냐면 그 거북이를 이렇게 사각으로 된 집 속에 넣을 때는 이 모서리 뒤인데 여기는 산을 새겨놓고 이 기둥에는 이제 마름을 새겨놔갖고 마름은 뭐야? 물 속이잖아? 거북은 물 속에 살잖아, 그지? 그러다 보니까 물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는, 그리고 산이 있고 한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요. 조는 수초명이라 조라는 것은 물풀 이름이에요. 절은 양상 단주야니 여기 절이라는 것은 양자는 대들보죠. 대들보 위에 있는 짧은 기둥을 말하니 개위장귀지실이 각산어절하고 대개 장귀지실 즉 거북을 저장하는 거북을 보관하는 그런 집을 만들되 각산어절하고 절 마디절자죠. 절에는 산을 새겨두고 그 다음에 화주어 절야라 또 그 기둥에는 마름을 그림으로 그려놨다 이거죠. 당시에 이 문중으로 위지하니 그 당시에 이 장문중으로 하여금 장문중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겼었는데 공자언기 불무민의 첨독 귀신이 여차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민의를 힘쓰지 않고 민의라는 것은 이 통치자니까 통치자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일들을 힘쓰지 않고 첨독 귀신이 이 거북은 점치는 거니까 거북이 보관하는 데다가 잘 아첨하려 하는 것은 뭐예요? 사실은 좋은 점괘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니까 첨독 귀신이 되지요. 귀신에 아첨하고 귀신을 더럽히는 그 일이 여차하니 이와 같으니 안드 위지리오 하시니 어찌 지혜로움이 된다 하겠는가 라고 하시니 춘추전 소위 작 허기 즉 차사야라 춘추전에서 말한 바 허기 부질없는 그릇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즉 차야라 즉 차사야라 곧 이 일이다 말이죠. 장자왈 산절 조절로 위 장귀지실은 장자가 말하기를 산을 새겨놓고 마름을 그려놓는 그것은 그것으로 위 장귀지실은 거북을 보관하는 그 집을 만드는 것은 사 원거지의로 동귀여 불지의의라. 원거는 새 이름인데 새한테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 의미. 사실은 이 바다새의 일종인데
부질없는 짓을 한 거죠. 그것과 함께 동기어 풀지의라 지혜롭지 못한 대로 돌아감이 마땅하도다. 여기는 사실은 장문중이라는 사람은 노나라 대부인데, 대부면 지금 말하면 총리인데, 총리가 백성들, 사실은 사람들이 사는 그 일에 힘쓰지 않고, 점치는 거북이 보관하는 데만 마음을 썼다. 그런 말이에요. 한번 읽어보죠. 제왈 창문중이 거채호대 산절 투절하니 하역이 지하리요. 창문중은 노태부 장손시니 명은진이라. 거는 유 창야라 채는 대귀여러 절은 추투 투공야라 주는 수초명이라 절은 양상 단주연이 개위 장귀지시리 각산어 절하고 화초어 절여람. 당시에 이 문중으로 위지하니 공자언 기불모민의 첨도 귀신이 여차하니 안득위지리요 하시니 춘추전 소위 자커기 즉 차사야람 장자왈 산절 조절로 위장귀지실은 사원거지의로 동귀여 불지의라.